아, 그거 나 때문에 꺼낸 거니? 아니요. 아, 칙치가 저거 원형 탁자 세팅좀에 누구 방송 소리 켜놨다. 네, 저희 와서. 해. 아, 안녕하세요. 해. 그 원형 탁자 새로 시켰다. 돼요? 해. 나를 신경을 쓰지를 말아. 네. 그 밑에 안 무너지게만 해. 네. 너 자다 왔냐? 차 갔다 왔어요. 저 직지가 좀 이따 인형 뽑기 켜주라 조명. 가방에 게스트 거겠지. 왜? 그 밑에를 펼쳐야 돼. 이렇게 있으려고. 아, 한쪽만 쓰게? 네. 잘 입네, 그 조이 그거. 넌 체육대 왜 안 오니? 저 오는데요? 아, 너 체육대 신청했니? 네. 미안. 헷갈렸다. 엇갈 뻔했다. 대표님, 이거. 뭐야? 대표님 거. 뭐냐고? SBD가 뭐지? 아니 그 뭔데?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니까 다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뭐냐고? 그냥 운동할 때 쓰는 가방. 거예요. 뭘까요? 스트랩이네. 스트랩. 여기 각인도 했거든요. 뭐? 스트랩? 근데 제가 운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진짜 좀 알아보고 시키긴 했어요. 이거 좋은 건데? 원래? 이거 무슨 스트랩이야? 팔? 네, 손목. 손목 스트랩?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네. 운동할 때 다치지 말라고? 해봐. 근데 뭐 좋아 보인다, 되게. 이거는 팔꿈치 아프다고 하셨어가지고 네, 팔꿈치 보호대. 어이구, 진짜? 여기 체간에 뽀해 보여. 맞아요. 체간에 그거 해놨어요. 센스 뭐야? 우와, 진짜네. 최간에 뽀에보라고 써져 있네. 근데 조이도 뽀에보 해야 될 텐데. 아, 해도. 고마워. 야, 이거 팔꿈치 이건 또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벨트예요. 허리 벨트? 네. 얘가 제일 큰데. 그래. 뭔지 알겠어. 네, 벨트입니다. 아, 안에. 네, 편지는 나중에 읽어. 편지도 있어? 네. 현지까지 해. 우와. 고마워, 조이야. 네. 할 줄도 모르면 꺼져. 조이가 준 거. 알았어. 꺼져. 장난치는 거. 고마워. 네. 이거 촉촉 오빠 옆에 갔다. 촉촉아 갈 때 이거 조이 선물해준 거 챙겨줘. 너 그거 잘 입고 다닌다. 네. 나도 그거 진짜 잘 입고 저번에 파티 갔을 때 입었어. 이거 예뻐요. 저도 이거 어제 입었어요. 안 물어봤잖아. 조이한테 말 걸었는데 자꾸 대답하고 있어. 짜증나게. 편하게 하세요. 옆에 있는 분도 조이 너. 저요? 그래. 너 왜 안 챙기니? 네, 제가 옷 골라줬어요. 아, 맞아? 네. 아,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손님이신데. 아, 여기 실내라서 그거 한번 잡으면 돼. 일부요? 조이야, 너 일부야? 네. 아, 그래서 일주 왔구나. 진양이도 일부야? 일부예요. 대표님 순서는 단톡방에 있는 거 그대로인가요? 아니야, 촉촉이가 온 순서. 그래, 촉촉아, 네가 보고 온 순서대로 짜라 지금. 제가 일대로 갈게요. 해줬어요? 종이가. 종이가 와봐. 원형 테이블 어디 있어? 원형 테이블 저기. 어? 아, 내가 저거 뜯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너 누구 누구 너 누구 얘기 들어? 야, 너 왜 자아가 생겼어? 내가 왜 어? 너 약 먹냐? 원형 테이블 먼저 하라고 형이 얘기했잖아. 아니, 여기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전체적으로 왜 너가? 왜 자아가 생겼냐는 말이 왜 그러지?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다. 아. 진짜 씨. 에어컨은 킨 건가? 아니요, 꺼놨어요. 킨 거야? 켜질까요? 켜까? 예, 여기만 켜라. 너 왜 왔어? 스타트 했어? 어디 있어? 울고 있어요. 울부야? 항이 스카우트 실패라고요? 항이 오지 않아요 오늘? 어, 우리 뭐 남는 건데 이거 다 먹으면 근데 나도 먹을래. 김밥. 안 온다고? 뭔 소리야? 아니 저기? 방금 우리 다 먹다가 아예 안 섞고. 그래 그래. 될 거야. 어. 이거 원형 테이블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접이식인데 뭔가 이런 용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찍어 먹을래? 포기라고? 떡볶이 먹을래? 나 돈가스도 있어 조이야. 네? 갑자기? 야, 양팡이 취소된 거 알아? 명단에 뺐어, 네가? 그래서? 언제 뺐대? 언제? 언제? 너한테? 어. 엊그저께? 칙칙아, 여기 옆에 한번 대볼래? 들어서? 그 높이만 봐보자. 야, 이. 아하, 참, 그 다, 다리를. 펼쳐볼래? 어, 승질내지 말고. 어, 옆에 살짝 대봐. 어, 길이 딱 맞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 두 개 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더라고. 어, 이게 있는 게 낫겠어, 그쵸? 어. 그거 형한테 줄래? 가격도 싸서 하나 샀습니다. 어차피 이건 안 쓸 때 또 접어놓으면 되니까. 굿. 이게 또 안정적이다. 저것도 좋은데. 가운데 파라솔인가? 얘들아, 니네 비춰놓고 올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다 안 드셔가지고. 아, 진짜? 엄청난다. 먹지 뭐야. 헐, 저 먹어도 되는데? 응. 얼음 녹아서 막 묵는 거 아니야? 예린아, 그 니주와 역캠편 너 얼마 상금 받았지? 100만 원이요. 너 그냥 받지 마. 왜요? 그냥 아깝다. 대표님도 그럼 붙어내세요. 모르겠어. 오늘 100만 원 보내는 거. 니가 잘못한 거야. 그럼 증권 줘야죠, 대표님. 제 옆에 오늘 같이 언니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데려온 친구예요. 예쁘죠? 아니 너무 친해 보여서 그냥 옷을 서로 골라주고 있더라고요. 아, 친해. 그래가지고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아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저도 알던 사이였나? 저도 알던 사이였나? 아니 물어보던데 나한테 원래 알던 사이요? 응. 아니 뭐 그러다가 여보 자기 대한 거죠. 제가 습관적 말놓기가 좀 심해가지고. 근데 저 그런 거 심지 않았어요. 괜찮아. 맛있다. 아 근데 맵다. 긴장 안 되나 봐요? 아니면 아 긴장 돼요. 긴장 돼요? 네. 친구 엄청 긴장했거든요. 그 친구는 어리고 아프고 몇 살이세요? 저 92년생이요. 92년생이요? 네. 아니 긴장을 너무 하고 안 하고 티가 나왔는데 언니 긴장했다고? 어 그럼 긴장했대요. 나 쉽지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긴장 안 되세요? 계속 물어봤어. 볼 때마다. 근데 닮았어. 응 둘이 닮았어. 어. 맞아. 그래? 닮았다는 걸 들었어. 한방할 때. 이제 안 되겠다. 너무 긴장했으니까 밥을 먹고 시작하자. 안 돼. 아니면 저기 뭐 음료수라도 하나. 저 얘기 있어요. 아, 주세요? 네. 나 음료수 유정이야. 음료수 제일 먼저 챙겨줄 거야. 오늘 모든 사람들 음료수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나 언니가 나 처음 만났을 때도 커피 시켜줬어. 우리 댄스 유진이 형의 댄스 교실 할 때. 진짜? 어. 그 수빈퍼.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린아, 감독 파주. 아. 우리 이제 잘 먹는다. 그러니까. 태연 언니가 먹다 남겼는데. 태연 언니가 딱 버리려고 하는 거? 나 먹어도 돼? 하고 바로 갖고 왔어. 근데 원래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붙네요. 원래 음식 시키면은 한 명씩 모여들어요. 어차피 버릴 거. 맞아, 어차피 버릴 거. 의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안 된다, 이거 좋아, 스쿨보드. 나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스프 형님 빵? 멸치보다 이게 맛있지 않아요? 여기 땅아찌가 너무 맛있어. 해장돼? 매워. 뭐가 매워? 멸치. 땡초. 아 진짜 맵찔이구나 이게. 아니 근데 이 멸치김밥이 뭐냐면 멸치랑 청양고추 들어있는 거야. 청양고추 다진 거. 청양고추가 매워요. 아니 아까 예린이가 제가 멸치김밥 먹었는데 저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언니잖아. 지는? 네 살짝 멸치도 클라스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너가 할 소리 아닌 거 같은데. 살짝 진양 언니는 육수 내기요. 저는 이제 밥반찬. 이 정도? 예? 뭐가 다른 거죠? 밥반찬이. 아 도찐 게 찐이야.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살짝 그 용도가 좀 짜증나긴 해요. 저는 어쨌든 안 먹는 거잖아요. 풀려놓고 안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야. 육수형이 더 말랐으니까. 근데 육수형이 더 크긴 해. 멸치가 육수형이 반찬이 작잖아요. 아 그래? 바보야. 언니가 반찬이. 고마워. 아, 손 많이 가서 좋아? 뒤에 저분 엄청 긴장하신다 이러는데 딱 그림을 봐도 엄청 막 긴장 엄청 해 진짜. 당연히 긴장하죠. 맞아. 근데 청심환을 먹고 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긴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대요. 아, 왜? 아, 왜요? 아니 그 청심환 먹어 그래. 먹는 게 그래요? 아니 긴장만은 또 너무 차분해질까 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청심환이 그 정도의 효과는 없어. 먹어봤어? 먹어봤어. 너 며칠 때 먹었어? 응. 아니 이번 면접 때 먹은 건 아니고 옛날에 긴장 많이 하고 이럴 때 먹었어.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한약 느낌이야. 근데 그냥 먹으면은 이게 그냥 심리적인 효과인지 몰라도 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건 있어.
편의점 파나? 안 팔아. 근데 오늘 일요일이야 또. 아. 그래서 어차피 못 살 것 같긴 한데. 나도 인공눈물 살려다가 아 오늘 일요일이네 이런 거 못 사고 왔거든. 뭐 하세요? 거기 반찬 멸치 씨. 왜요? 왜요 조이 씨? 아 자꾸 사람들이 호떡 조심 이러는 거 최고 오빠 짜증나네. 호떡 조심. 아 자꾸 이렇게 숙일 때마다 호떡 조심 이래. 그만하세요. 호떡이 뭐예요 호떡이? 아니 최고 오빠가 나한테 씨앗 호떡이라는 제가 그 시작하고 놀렸는데 그 오빠가 나도 한번 놀려봐도 돼? 이래가지고 오케이 어디 한번 들어와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씨앗 호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호떡을 누르잖아요. 아,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그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진짜 짜증나네. 아, 그럴 수 있죠. 가만두지 않게. 오늘 오지, 채무 오빠. 아, 하유. 안녕. 채무 오빠 올걸? 9시. 9시? 응. 아, 근데 언니, 응? 우리도 오디션 오면 끝날 때 발표가 나잖아. 응. 근데 오늘은 발표가 나고, 응. 1등을 하면은 방송을 키게 되잖아. 응. 그럼 못 가겠다. 1부 때 끝나고. 어? 나 가려고 했는데. 어? 1등 안 된다. 이거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1등 아니다. 어? 그런가? 어 그러게. 그러니까 만약 1등 되면은 방송을 내 거를 킬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래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시간 맞춰서 와야지. 다시 갔다 다시 오던 거. 아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그래 이해는 아니, 있어도 돼. 아. 잠깐만 그러네. 너 어떻게 하게? 그래 있어야지 뭐 여기 있을 거야? 응 이혜린 집에 가서 이혜린 걸로 방송 켜다가 가져 와야 돼. 뭐라고? 안녕 어? 안녕하세요. 하이 언니 오늘 안 오는 거잖아. 어. 나 원래 안 오는 건데 왜 왔어? 협박이 있어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 뭐라고 했어?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나빠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누구 방송이야?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뭔 안방 있어? 나 일하는 용영님이 카레 해주셨어. 우와. 카레 먹고 왔어. 너무 맛있다. 네. 일로 왔어요. 얼굴이나 비추려고. 왜냐면 일요일마다 사실 원래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의 왜 본거 같지? 아닌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여기 카메라 있어. 카메라 혹시 인사하실래요? 혹시 기대감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스카우팅도 못한 주제에 여기를 왜 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왜 왔어? 아까만 왔어요. 왜 왔어? 뒷방을 좀 쉬고 왔어.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아 대표님 얼굴 윤디 데려와. 윤디 데려와. 아까 그게 왔다고요. 윤디 데려와. 돈마 오빠도 아까 왔던데. 와 돈마 오빠도 왔던데 왜 왔다고? 내가 왜 왔어 오빠 이랬더니. 어 무서구나. 응원할게. 불찾기님이 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린아. 네? 이리 와봐. 팔을 이렇게 걷는 게 낫겠나? 걷는 게 예쁘긴 한데 이걸 너무 불찍었기 때문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주변 눈치 보는 거 기계 연구 키움. 아니 근데 왜 혼자 왜 소리세요? 아니 돌려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유리 상자가 있는 것 같아. 못 나가고서 아니 돌려가지고 눈 열어줘. 이런
아니 선생님은 누구세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는 조약기라고 합니다. 조약기 약기? 아니 누가 데려오신 거예요? 민양님이요. 민양님! 민양님! 아니 약기우동님이 치우고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치워야 된다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꽃분이님 아니 왜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좀 그렇게 생겼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아니 저는 약간 울먹거리시는 줄 알았어요. 네, 좀 울리고 싶다고. 네, 좀 그렇게 생겼다고 좀 억울하게 생겼다. 좀 이따 눈물 훔치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괜찮죠?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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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기요. 아, 정신 안 차려? 너 내가 당당하게 하라고 했지? 아니, 얘가 저 버리고 간 거예요.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저희 춤추다 만났어요. 어, 원래 춤 잘 추세요? 꽃분이님? 좀 10년간 춤추다가. 와! 아니, 그리고 10년을 그만뒀어요. 아니, 그래도 10년간은 그 짬이 있을 텐데. 그쵸. 이따가 기대해. 어, 좀 이따 보여주시나요? 네. 아싸. 기장에 무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신은. 아, 저는 신발 빌렸어요. 아니 근데 저도 큰일 난 게 저도 웨이터 할 줄 모르고 아니 대표님 저 이럴 줄 모르고 랩바 신고 왔는데 아 사, 신발 좀 사오겠습니다 있는 거 신어 이렇게 신어? 너는 신발 이거 뭐냐고 야 너도 이거 안 돼 460. 나는 초보 아니잖아 가지고 왔지 너 유튜브 전달에. 이름 뭔데 초보 맞네. 그치만 이거는 고수지. 바꿔야겠다. 고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린이 친구분이신 거예요. 친구예요. 어머. 코코넛 벌레. 코코넛 벌레요? 그 BJ 벌레죠. 이름이? 아니요 BJ 이름이 아니고 쯔야예요. 아 쯔야님. 네. 안녕하세요. 쯔야님. 네. 오늘 예린 친구로 오늘 왔어요. 벌레라고 해서 깜짝 놀랐대. 너 무슨 그것처럼 입고 왔냐? 일제 강점기 때 그 네? 열심히 공부 배우던 소학교. 네? 내가 오늘 면접 컨셉으로 입고 왔는데 북한 일제 북한 느낌 난다. 조선 중앙 같은데. 근데 말투도 약간 북한 사람 닮았다고 북한인이냐고 그런 말 진짜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밝힌 거야? 드디어? 뒷사람 가리지 마. 뒷사람 가리지 말라. 지금 인상 받으세요. 네? 했어요? 했습니다. 제가 내려온 약기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로켓을 가지고 계시네. 그니까. 대박이다. 주야니? 너 주야? 네. 너 아니. 좀 이따 물어볼게. 어, 네. 알겠습니다. 면접 때 남겨놓는 너는 모텔비를 내라고. 저요? 어. 저 얼마씩 내면 될까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 한 달에 10만 원이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싸가? 근데 아, 한 달이어가지고. 한 달이면. 민양 언니 말 실수할 뻔했다. 요새 모텔. 예린이가 접어줬어. 이게 나아요? 저 살짝 올린 게 잠깐만요. 한번 차렷해 주시면 안 돼요, 대표님? 어. 너무 근데 정직하게 접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오버핏이라서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네. 오케이. 이게 낫대요, 민심. 맞아, 네. 민영이가 이쁘다, 이쁜 거. 그자. 민영이 옷 잘 입잖아. 어, 어깨가 좀 넓어 보이네, 이게 옷이. 칭찬받았다. 입술시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치열이 안 좋아. 어려워. 맞아, 잇몸상이. 아버지. 어, 입술시계 어디 아버지. 왔어? 입술시계 있어? 그거 필요하지. 입술시계 어디서 왔어? 알려줘. 어, 언니 필요 어때? 어머 인사. 어, 네. 인사했어요. 지금 여기 초보시거든요. 잘 꽃분아. 네. 너 네? 어. 너무 긴장하지 마. 미리 이렇게 쿤팸들은 쿤팸 오빠들에게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나 봐요. 네, 살짝 떨려. 옆에 분은요, 조이가 데려온 맞아요. 친구분. 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 언니는 긴장 하나도 안 했어. 아니 진짜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언니 오늘 샵도 갔다 왔대요. 그거 다 갔어. 꽃분이도 갔는데. 저도 다녀왔는데. 미안해 나는 안 다녀가지고 가는 게 신기했어. 닮았어 진짜. 친 자매 같아. 합방할 때부터 계속 봤어요. 진짜 닮았어. 저 합방할 때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꽃분이 씨 네? 우리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제 그 이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아니 버리고 가더라도 네.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인사 다시 당차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5살 경기에 사는 꽃분이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오라버니들. 제가 다시 하고 올게요. 엔진. 이거 폰고 인사 폰고 100번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올 동안 인사 폰고 100번 하고 계세요. 오케이. 제가 폰고 시켰어요. 내가 문제라고? 어? 민영은 신발 이쁘다. 그치 이거 귀엽지? 이거 그거예요. 나이키 발렌타인데이 콜라보인가? 귀엽죠. 근데 안 씻은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냥 쭈꾸쭈꾸. 이쁘다. 이쁘다. 야키님 진짜 많이 하셨네. 잠깐만. 왜 그러세요? 이거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문자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제가 보내. 근데 아 턱 아래 여드름 났는데 지금 점같이 됐어. 네, 드세요. 아, 그거 하고. 언니 게스트 아, 들어줘. 뭔가 찍어놓고 들자. 하나. 그래도 되지.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오디션을 네. 보러 온 쭈야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실 분들은 콜라보도 하고 그랬는데 하실 것 같은데? 오 볼링 때 맞아요. 볼링도 하고 당구도 하고 긴장돼? 오디션? 아 근데 진짜 엄청 긴장되긴 하거든. 근데 나는 좀 실전에 강한 편이야? 조금? 약간 긴장이 조금 줄어들어 실전에? 어 막상 하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신나서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다 긴장되네. 나는 그래도 언니가 보라꾸로 경험이 있잖아. 어 맞지 맞지. 그래서 조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 그쵸? 코코넛 벌레가 보이죠? 코코넛 벌레가 뭐예요? 조이야 넌 모르면 안되지. 왜? 대표님의 애착인형이야. 대표님이 코코넛 벌레상을 되게 좋아하셔. 애착인형으로. 저 인중도 튀어나왔어요. 인중 빨리 인중 보여줘 이렇게. 인중 잡힐 연습도 하고 왔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중 그립감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이 채팅창을 구경하고 계신. 아 안녕하세요. 뭐? 예라랑 너랑 키 차이. 어? 키 몇이세요? 72요. 한번 봐봐. 오 진짜요? 야 뭐야? 와 예린이가 74. 와 아니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진짜? 어. 근데 약간 예라가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와 대박 키 크지? 때 흔들지 아니 나 지금 얘랑 할 말 있어. 나도 지금 막 와가지고 게스트가 아 그래? 어 아 쯔야 쯔야는 저랑도 친구거든요. 맞아요. 쯔야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쯔야. 또 근데 내가 너 스카우트 한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이래요. 아 오늘 아니 언니 게스트들 한번 하라고. 아 그래 방송에서. 아니 나 맞습니다. 왜냐면 나는 방금까지 방송을 켰어. 개인 방송 해가지고. 아니 방송은 다르잖아. 아 진짜 이거 비밀을 원래 숨겨놓는 거야 원래. 아 진짜 안 돼. 그럼 쪼야야겠다. 치마 입으려다 안 입었는데 잘했다 안 입길. 이렇게 치마 안 돼. 변수에 미안해서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밀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연이는 그때 회식 방송 때 말도 놓기로 하고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 둘이 친구예요. 맞아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사실 쭈야를 그때 스카우트 할 때 쭈야가 생각나가지고 방송국을 봤는데 아니 쭈야가 방접을 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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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어우야 어우야 어때 좋았지 어머. 오빠들 어때 어땠어 노렸네 나야.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앉을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쭈야한테 이게 원래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쭈야를 검색해서 봤는데 쭈야가 그 방송한다는 글이 있는 거야. 마지막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했었는데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 하지. 진짜 여러분 여러분 쭈야 오늘 많이 망간부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영화 볼 때 또 예린이 픽으로 같이 왔어. 맞아요. 그때 또 진짜 모르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맞아. 아니 근데 제가 들었는데 낯을 엄청 많이 가리신다. 나 원래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 크루 생활 하면서 또 많이 바뀌었어. 근데 또 이제 크루 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이렇게 막 아닌데? 진짜 그래. 진짜 나 많이 가려. 왜냐면 오빠들이 알아. 왜냐면 내가 처음에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가면은 이제 오디오도 안 채우고 이러니까. 아 진짜? 낯을 다 많이 가리는 사람인 걸 다 알더라고. 오빠들. 근데 나한테는 낯을 왜 안 가렸어? 너는 뭔가 좀 내가 친해지고 싶었달까? 우와. 그때 우리 볼링 쳤을 때 일단 인상이 너무 착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갑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내가 세관에서 동갑이 많이 없어가지고 친해지고 싶었지. 그리고 또 보자마자 또 근데 칭찬도 많이 해주고 쭈야가 감사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나 그 우리 오츠 때 언니 처음 봤을 때 언니가 제일 친화력이 제일 좋았어. 술 마셔서 그런지. 아니야. 아, 술 마셔서 그랬어. 내가 그래서 송부장이잖아. 맞아? 내가 술만 먹으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나시고 뭐가 없어. 그냥 싹 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린이랑 그때 진짜 제일 많이 친해졌던 게 채연 언니. 맞아. 저도요. 저는 같은 크루 아니었는데도 제일 친해졌어요. 맞아. 예린이랑은 막 손잡고 다녔어요. 맞아. 옆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고. 막 팔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처음 만났는데. 매일 술 먹고 오는 거 아니죠? 이제 진짜 긴장되는 날 있으면 그 소주 편의점에서 파는 팩 있어요. 네. 그거 한잔 찌끄리고 와요? 아, 한잔 찌끄리고 화장실 저기 앞에 서가지고 알코올 도핑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진짜 늘 텐션이 너무 좋아. 막둥이 등장! 막둥이 어서와. 막둥이 인사해. 막둥이 지금 멀티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개바빠 지금. 뭔가 집중하는 일이. 얘라야 춤 연습하고 싶어. 근데 침대방에서 불 켜놓고 편하게 해도 돼. 막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가세 등장. 아노. 가세 외면. 밥 먹었어? 어? 나 밥 시켰어요. 아 진짜 밥 냉면? 응. 나 진짜 새로운 얼굴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낯가려? 너도? 너 낯가려? 여기. 에이, 낯가린다. 가세 낯가림. 나 엄청 가려. 나 아이야. 아니, 네 글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가세 가림. 가세 가림. 뭐라 그랬어? 가세 가림. 오늘 근데 가리지 않았어. 오늘? 가세 어색. 가세 어색. 가세 눈치. 어색하다. 아, 바지가 커요. 이거. 가세 등장. 이거 실핀으로 해. 실핀? 가세 패션. 아 그만해! 가세 어필! 어필한 게 줘. 이 언니 어색하니까 저 이러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누가 어색해? 너? 어? 아니 나 말고. 지금 본인이 상당히 어색해 하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러우신데? 갑절부절인데요? 갑절부절. 어색하네. 너 나 어색해? 어? 뭐. 아니? 언니는 이제 괜찮지. 가세 어색. 왜 이렇게 갑절부절이야? 진짜 한마디를 못했네? 진짜 가만히 못했나? 가절부절. 야 무서운 내가 너 때렸어. 왜 그래 진짜. 아니 여러분 채연 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이에요? 네? 아니 아 왜 그래. 새로 와서 언니들이 왔네요. 벌써 다 도착을 하셨네. 많이 6시 3분인데 언니 안 되지. 나를 더 때려줘야지. 최근에 공식 성과냥 안 돼. 아 진짜 야 진짜 억단양 하지마. 진짜 이제 그만해. 너 나한테 연락도 평소에 안 하면서 네. 왜 이럴 때만 방송 켜졌을 때마다 프레임 쉬우냐 성과냥이라고. 아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 여기 사람들한테 다 말해야겠다. 너 억단양 존나 한다고. 아니 자기 캐릭터 이럴까봐 그래. 아 그니까 나 지금 미치겠어. 평상시에 저한테 카톡도 안 해요. 나 진짜 야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해. 아 언니 저기요. 언니 잠깐 생일 너 마지막 나한테 카톡 언제 했는지 봐봐. 언니 생일
언니 생일 너 의무적으로 내가 오지 말라는 거야. 다른 멤버들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왔는데 너는 이제서야 언니 이제 갈래 하면서 진짜 억단양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너 한번 콘텐츠 한번 짜야겠다. 너 진짜 두 번 줘야겠다 이제. 기레기레 왔다. 아, 기레기레. 와 이거 기레. 유니폼 뭐냐고 기레. 진짜 유니폼 봐. 귀여운 공기 바가 왔어. 아 진짜? 응. 아 어쩐지. 티원 미쳤다. 어땠어? 재밌었어? 네. 이겼는데. 이겼어? 근데 있잖아. 아, 너무 고군도 안 썼지?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DRX 석에 앉은 거야. 그 티켓이 DRX 석이었던 거야. 그게 뭔데 이 씹더가. 아, 상대편 석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냥 유니폼 안 입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앉아서. 그러면 상대편 조용히 앉아서 그냥. 진짜. 아무튼 저는 이따가 여기 일부러 짐 놓으려고 좀 일찍 왔어요. 어 언니 9시야? 응. 아 진짜? 진짜? 그러면 언니 왜? 미쳤어? 아 이제 우리는 많이 나가지고 이제 언니를 보고 싶어. 뭔 소리야? 나 짐 놓고 나갈 건데. 어디 나가? 그냥 나갈 거야. 아니 어디? 아니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날아올라 저 하늘. 아, 대표님은 근데 어딜 가신 거야? 어딜 가신 거예요 대표님은? 이제 한 거 같은데 다 방종하라고요? 오늘 봐주신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역캠인데 이쑤시개 쓰시고 아 이쑤시개였어요? 아, 죄송해요. 하나 그게 안 돼? 자꾸 쓰는 줄 알았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비춰도 되나요? 언니만 쓸게요. 안녕하세요. 이분도 로켓을 가지고 계셔. 어우야 올라오는 거 로켓은 항상 보유할수록 좋습니다. 핵 보유국은 네. 언제나 좋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 조약기입니다. 약기님. 아니 맨날 말씀하실 때 눈이 여기 있다고요. 제 눈이 여기 있다고요. 선생님. 아니 근데 보게 되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인간의 그 본능이랄까. 네. 나 민양님이랑 눈 마주친 적이 별로 없어. 아 저는 사람의 마음을 봐요. 네.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을 본다고 생각. 진짜 마음을 때문에. 보셔. 어. 문감피냐고 진짜 맨날 물어보시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어때요? 요즘 그럴 수도 있지. 거짓말 하는 것보다 네. 낫잖아요. 인정합니다. 이분처럼 정말 솔직한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걸리는 것보다 네,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네, 좋다 생각합니다. 아, 예. 1분마다 봐줘야 돼가지고. 아, 1분마다 봐줘야 돼. 아, 시선이. 아무튼, 오늘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기님? 저는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자입니다. 당연하죠. 이 오디션까지 즐기겠다는 마인드. 인생이 재밌어야 되는 여러분들, 사람.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여러분, 약기님, 열심히 즐기고. 가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응. 아 왜 그래 지금? 아니 갈고리가 너무 많이 올라. 아니 보라는 즐겨야지 왜 그래요? 저의 혀의 명언 왜 그러세요? 대본 정원은 영어 할 수 어떻게 알았지? 노력은 안 한다 이러는데요? 아 노력 물론 노력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 좋지만 이제 즐길수록 더욱 좋다. 저 노력합니다. 아니 저는. 왜 괜히 형생님을 맞고 계시는데 지금? 아 저 노력하는데 아 왜 저를 때려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약기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 정말 궁금하지만 자신 리액션 적으셨나요? 리액션 말고 그냥 춤을 적었어요. 춤? 천장 게임 필요 없으실까요? 아 천장 게임 필요하면 저 리액션 할걸 그랬나? 아 나도 이렇게 왜 이래? 천장 게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꿀까요? 그렇다. 잠깐만. 좀 그만 보세요. 한 번만 보여줘도 돼.
너무 웃겨 진짜. 쥐의 면담. 쥐의 호소. 지금 뉴트리아 지금 심장 쪼그라들면서 지금 쿤의 무시. 어 잠깐만 담배 피는 건가?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아 향이야 향. 아 깜짝 놀랐네. 어, 향이야 향.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그 오빠, 이거 스튜디오 안에서 담배 피는 건. 거예요? 저 따로 만든 거 있어요. 얘네들은. 쥐의 훈계. 저 적어서 보내. 그 종이 돌고 있을 거야. 여기 여기. 나온다. 야, 일로 와봐. 응? 안 나오네. 왜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가서 애교 부르는 거 다 봤습니다. 애교 안 부렸는데요? 애교 부렸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어, 웨이터 진짜 하는 거냐고 여쭤보고 그냥 저는 구경하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아, 예. 그냥 그 얘기 한 건데요. 뭐 안 했는데요. 제가 뭐 쥐새끼처럼 뭔 얘기를 했을까 봐요. 그래 보이던데요. 그거는, 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거는 제 얼굴이 약간 억울상이라서 그런 것이고 네. 그냥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진짜 웨이터 합니까? 네. 그럼 가. 아 그러면 저 예, 구경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래? 네, 가보겠습니다. 대단히 제고 이렇게 하세요. 해줘 제발. 나 많이 했단 말이야. 무엇을 무엇을 해달라고? 이제 날 질 이제 날 질려야 돼. 그러네. 큰일 났다. 와 29일에 큰일 나 오늘 연습했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거 보내주나요? 왜요? 아니 왜요? 제 얼굴 외모 체크한 건데요. 아니 얼굴을 봐 그럼 잠깐 본 건데 왜 그러세요? 아이 안녕. 자, 어 잠깐만요 여러분 관리 좀 하고요. 뭐야 당신? 당신. 야. 그것이 아니고 옷이 그렇게 들어오더니 옷이 구멍이 그렇게 난 거 보면은 좀 개서 입지 그렇게 꼬매 갖고 입지. 이것은 원래 여름 패션이 이런 것이고 당신은 이해 못하는 패션이니까 조용히 하셔. 나는 이대로 조기 축구를 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원래 워터밤 룩 이런 것이고 여기에 어디가 물이 쏟아진다고 워터밤이라는 건지 하든 모르겠고 워터밤이 꼭 물이 나와야 워터밤이 아니고 왜 워터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냥 여름에 핫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당신은 진짜 거예요? 핫한 건 여그가 핫하고만 이게 워터밤 룩이지 당신은 그냥 불쌍한 룩이고 어? 이게 워터밤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핫한 여자가 되는 거지 맞잖아 저게 워터밤이라잖아 저게? 웃기네요 신지연님 네? 왔어요? 스카우트 하신 아니 저는 오늘 구경 왔습니다 구경 왔다고요? 네 그래요? 아 저는 오늘 일하는 용영님하고 밥 먹고 용영님 서초까지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가지고 서초에서 내렸는데 또 그냥 가기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왔어요. 뭘 계속 쳐다봐요. 참 채팅 보려고 쥐새끼처럼 오고 그냥 특이하다. 특이해. 아 뭐야? 아 뭐야 이렇게? 어 저 남성분은 누구시지? 어 선생님. 오디션 보러 오셨어요? 매니저님이에요. 저희 스카우트. 네? 여기 비춰도 되죠? 네. 아, 네. 선생님 매니저분이세요? 이분이? 네, 네. 우와. 우와. 어, 성함이 어떻게? 청비냥이라고 합니다. 네? 청비냥이라고. 청비냥님? 비냥이. 와, 매니저도 있으시다. 놀랍게도 나랑 동갑. 아,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매니저가 있으세요?
원래 그 알던 친구가 네.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그쪽으로 이렇게 사고 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매니저님 사진 잘 보네요. 아~ 부럽다. 나도 매니저. 채팅 매니저 말고 진짜 그냥 개인 매니저? 진짜. 진짜. 네네. 와 안녕하세요. 개인 매니저는 아니고 시루단양이랑 같은 아 회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 회사가 있고 시루를 아이돌을 해봐요? 지하 아이돌을 해가지고 지하 아이돌 하시는구나. 네. 아 유치땅처럼? 네네. 근데 이 와중에 또 자기 인맥 과시하려고 또 또 자기 뭐 안다고 그냥 저 인싸냥이 저거 아 진짜 아니 왜냐 저 여기 회사에서 일한 적 있어요. 특이하다. 알지는 아 방송만 지금 그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고 당신 옆에 긴장해가지고 다리 달달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못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긴장이 아니라 긴장을 푸시길 바랍니다. 세 번. 아니 여기 뭐 묻었어요. 아니 린신이네. 무슨 마카 묻은 줄 알았네. 아, 예쁘다. 판박인 줄 알았네. 화이팅 오늘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근데 대체적으로 좀 화려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그 약기우동님이랑 그 양님이랑 해가지고 참 특이하다. 스타일. 이분은 누구시지? 누구세요? 아니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 정말요?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 마실까요? 네 마음대로 왜 들어오시는 낚시꾼이신가 이분은? 특이하다. 담배 피러 나갔어요, 돈바 오빠. 아니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자꾸 저랑 만났다고. 만났어, 언니. 언니, 나 증거를 발견해놨어. 아니 제가 언제 혜윤님이랑 만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원정 때 봤습니다. 시즌 2더라고요. 네? 원인 줄 알았는데 2더라고. 2더라고. 면접 옛날에 캐크루 때? 네. 아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제가 도윤님한테 보냈습니다. 보내주세요. 한 번보다 못 잊는다는 그 두뇌 이제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빠져야 되겠습니다. 아 네 웃긴 게 완전히 명확하게 이렇게까지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어. 옆으로 넘겨보면 돼? 너무 나 순스러팅 당해봤어. 순스러팅 옆으로 넘겨보세요. 어? 누구세요? 이 여자가 당신이야? 아니, 저죠. 어? 내가 너무 지켜보고 있는데 뭐지? 나와 궁금하지 지금? 어? 어제 방송도 틀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맞죠? 모를만 하죠? 아니 약간 스타일이 너무 바뀌셨다. 아 많이 바꿨죠. 네 스타일이 너무 바뀌셔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 사진을 봤는데 저분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도 이거 합성 아니에요? 아 다시 보게 보세요. 유튜버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초면이지? 기억이 존재감이 없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하셨죠? 그때는 안 했죠. 그때는 소심했죠. 그래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기억을 했을 텐데. 아니 바뀐 거예요 성격이. 네? 야 남자, 앞으로 남자 멤버들 없을 때 배달 1층에서 받아라. 네. 네. 있을 때만 지하. 네. 너는 네 친구분 어디 있어? 아 저분 새로운 코코넛 벌레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세 분 이상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죠. 네 주연입니다. 주연님 근데 특이하게 무슨 양말이에요? 아 이거 스타킹 신기 조금 근데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약간 그 스킨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신는 양말을. 네. 이렇게는 잘 안 신는데. 네, 방송에서 티 안 날 줄 알고 신었는데 이거를. 근데 느낌이 왔다. 김순지의 기운이 느껴진다. 예? 옷 잘 못 입죠? 저 모임도 좀 많이 듣긴 한데. 내가 이거 보고 동족의 느낌을 확 받았어. 이거 내가 하는 행동이거든? 아, 그래요? 이거 느낌 왔다. 쭈야님. 네. 평소에 약간 촌스럽다는 얘기 듣죠? 네, 최대한 꾸며봤는데 오늘 또 지적받았네요. 나도요! 아, 그래? 이게 최대한 꾸몄다고요? 뭔 소리예요? 이건 안 꾸민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편하게 입은 거예요. 아니, 최대한 꾸미는 안 똑같다는 건가요? 아니, 꾸몄다는 줄 알고. 그거는 놀랄만 해. 근데 이거 이렇게는 안 입죠, 솔직히. 꾸몄을 때. 저도 편하게. 진짜 유난이다. 옷을 아직도 안 꿰매고 참 불쌍하다. 옷 다 뜯어진 걸 입고
유난이다 진짜. 당신의 신발이나 신경 쓰세요. 무슨 우리 집 화장실 쓰레빠도 아니고. 실제로 화장실 쓰레빠를 신은 거고. 초심을 잃었네. 다이소. 원래 초심을 그대로 입고 온 것이고. 시장? 양말이 없네. 원래 여름에는 원래가 안 신어요. 초심을 잃었어. 롤파크 가서 페이커 응원하세요. 어디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은 뭐야? 당신은 진짜 특이하다. 당신은 옷 좀 꿰매서 입어야지. 원래가 그런 것인데 계속 남 지적이나 하고 다니고. 아니 요새 너무 과감해진 거 아니냐고. 과감해 봤자라니까. 이게 사람이 핫해야 과감하지. 이게 이래야 가감하지. 예? 손 치워봐요. 아 근데 오늘 되게 가린 거예요. 이래야 가감하지. 이거는 그냥 동정작전이라니까. 근데 옆에 이분도 살짝 오늘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닌가. 아니 저 오늘 댄스 수업하고 오느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게스트 돋보이게 해주려고. 아 제가 돋보이면 안 되잖아요. 좀 죽였습니다. 당신은 근데 옷이 이거예요 오늘? 아니 오늘 가져왔어요. 아 그쵸? 그치? 가지고 댕겨야지. 그럼 혹시 그 가방에 초심 따라 성심당빵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겠냐고요. 진짜 초심 다 잃었다. 나 같으면 대전에 킥 보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 너만 제주도 나가. 제주도 나가. 귤이나 사와. 귤 좀 사와라 진짜. 근데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아 저 꼬등어입니다. 꼬등어니 네. 누가 당신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이 왔으면 아니, 챙겨야지.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있어가지고 오류 안 겹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신기하다. 네. 오케이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야.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저 꼬등어입니다. 와. 아프리카에서 캠방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와 진짜 따끈따끈하자. 붕어빵보다 신인이다 진짜. 아, 민양이 취향 확실하다고요? 당연하죠. 네, 핵은 있으면 좋죠. 네, 저희 취향 컬렉션 분들. 약간 음지 좋아하시죠? 네. 하여튼 여기는 약간 좀 양지를 조금 올라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음지 듀오입니다. 네, 강, 네, 그 연어도 가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꼬등어도 가끔 올라가 봅시다, 우리. 네. 괜찮아요. 저 오늘 여기 여캠 만나러 왔어요. 아, 진짜요? 아, 안 되지, 안 돼.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합격할 마음으로 오셨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면 당연하죠. 앞으로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봐야 되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식 조합이냐고. 고등어의 약기? 아. 오늘 혹시 많이 긴장하셨나요, 고등어 씨? 네, 제 지금 앞머리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더 긴장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고등어 씨. 당신은 가졌으니까. 아이고, 아직 잘 안 보인 것 같아. 가졌으니까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일식 팀 아자 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혹시 카메라를 비춰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누구 소개로 안녕하세요. 또 오셨을까요? 저는 지아님 소개로 오게 된. 지아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7살 아별이라고 합니다. 진짜 27살이면은 98. 98년, 네. 왔다. 제가 또 99거든요. 나왔어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쁘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쁘게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아니 근데 오늘 너무 고급지게 입고 오셨어. 너무 화이트 컬러로 해서 아, 너무 고급져. 어머 세상에. 가방도 너무 고급진데. 어머 세상에. 이거 10,000원짜리. 네. 아 10,000원짜리. 아 어쩐지 여기 그 약간 좀 이염이 있더라고. 10,000원짜리. 네. 네, 네. 아무튼 네. 오늘 혹시 많이 긴장하셨을까요? 너무 떨려가지고 네. 할 것 같아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잘하고. 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생이에요? 응. 뭐야, 나 저랑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친구죠. 아, 저 1월 25일생. 12월 4일. 그러니까, 와. 뭐야, 진짜 거의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게? 응. 저랑 들어오시면 저랑 친구 먹으시죠. 너무 좋죠. 너무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화이팅 하실게요. 화이팅! 또 인터뷰하실 분이 계신가? 족보 꼬인다? 아 당연히 언니라 하죠. 아니 지아나 너는 너가 모시고 온 게스트분 왜 안 챙겨? 아 나 브라자 갈아입고 왔어. 아 아니, 브라자 제가 갈아입고 왔어? 오늘 그거
그 속옷 샀거든요? 그니까 뺏어 입었어요, 제가. 아니, 방치가 아니라 그 속옷 갈아입고 왔어요, 오빠들. 제가 그 속옷, 제가 어제 동대문에서 산 거 보셨죠? 오빠들 그 속옷 뭔지 알아, 미안한데. 알아? 어, 그래서 그거 입었어요. 그 말은 즉슨, 지안이랑 저랑 같은 사이즈. 오케이, 속옷 책!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데리고 온 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속이시다고. 아니. 아니 지연아. 안녕하세요.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방치가 아니고 브라자 갈아입고 왔다니까 계속 진짜, 방치라고 하네 지금. 혼자 서 있으시는 거 제가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 계속 내 옷 가지고 뭐라 뭐라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나 했어요. 아니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반갑습니다. 98년생 언니고요. 이따가 오빠들이 많은 문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 이따가 7시에도 보실 거니까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문신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이따 너무 떨고 있는데. 아 너무 떨려가지고 그거 빨리 말해주세요.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 안됩니다. 그게 안 아니고 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집에서 위스키 반잔을 드시고 오셨대요. 저한테 치안 전 너무 떨어가지고 위스키 진짜 근데 그 정도로 떤데 떨어가지고 제가 긴장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관없잖아요. 뭐 음주는 음주 오디션이 아니라 살짝이 긴장이 풀어진다면 뭐 약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요만큼만 써요. 요만큼. 그러니까 조금이니까 맞아. 술 냄새 안 나고 그냥 긴장을 떨쳐내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따가 저도 소개 좀 잘하고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니들 아별님이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오라버니들. 아니 저는 긴장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죽을 먹고 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택시에서 한번 내릴까 생각하다가 그 약국에서 지사제 그 뭐지? 사 먹고 왔어요. 저 긴장 안 했어요 저는. 아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뭐 어떻게 얘기하지 하고 있는데 브라자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아니 코가 까만 게 아니고 저 그 쉐딩 했는데 네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떨지 않고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고 오실래요 저랑? 네. 네. 아니, 원래 소리를 지르면 긴장이 안 돼요.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자 여기서 가시고 형 될 수도 있으니까 소리 한번 지르세요. 저쪽 화장실을 보고. 이야! 아니 진짜 세게 지르셔야 소리가 그거죠. 아니 너무 사람이 많잖아. 아!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긴장이 많이 되시나 봐요. 아니 좀 덜 먹었나 봐.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잘 긴장 떨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 근데 살짝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기분 탓이죠? 어? 이분 남자 지원분도 이번에 오셨나봐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아 제가 저기 동검 낚시터에서 바로 와가지고. 아니 겁나 탔네. 살이 개빨개. 낚시하시는 BJ세요? 아 예. 낚시BJ도 열심히. 여기 고등어님도 계신데. 고등어. 고등어님. 고등어님. 저희 고등어님. 고등어. 네. 옆에. 팔짝 저희 산지 직송이거든요. 우리 제주산 제주산 아니시네. 엉덩이를 흔들라는 얘기. 그럼 더 좋고.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낚시광이거든요. 네. 아 진짜요? 낚시 BJ여가지고. 진짜로? 네. 그래서 고등어예요? 그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삼촌이랑 좀 자주. 아. 낚시를 많이 하셨구나. 낚시를 좀 다녀봤습니다. 어머 약간 바다 낚시. 그게 말해 오디오 들어가게. 왜? 조용히. 요번에 두 번밖에 안 갔다고. 낚시? 네. 왜 이렇게 막 갈 때마다 아니 방송 볼 때마다 낚시 가고 있는 것 같냐? 아니에요 두 번밖에 안 갔어요. 너 많이 탔다 오빠. 아니 오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여기는 그물 낚시 전문이네. 그물 낚시 전문이네. 이 투망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 여기 있잖아. 이걸 왜 입냐고. 아니다. 특이하다. 원래가 그런 것인데 아까부터 계속 조잘조잘 사람 진짜. 아니 수산시장 장화는 왜 신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춰주고 싶었는데.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레인부츠. 네. 레인부츠요? 예. 노량진에서 많이 봤는데. 노량진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진짜 패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패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패션은 솔직히 여기서 나보다 잘 입는 사람들이 얼마 없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화장을 하나 어 예쁜데 근데? 화장을 안 했는데. 근데 요새 있잖아 진짜. 의식해서 이제 이렇게 안 한다? 어 왜냥 기름이 또 따라오네. 진짜 세상을 딱 삐딱하게 살고 있는 거야. 나 보고 알았어. 그 약간 무게중심이 팔에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왔어. 여기로 쓱 쫄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습관이야. 이쪽에다가 늘 무거운 걸 들고 다니거든.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추는 거예요. 도깨비선 언니가 데려오신 안녕하세요. 분. 안녕하세요. 댕청한 별이님. 댕청한 별이입니다. 왜 댕청인 거죠? 저 살짝 허당끼 있어서. 아 약간 텅텅과신가? 아 살짝 비슷한. 난 왜 찍어? 아, 아니야 근데 이쪽 텅텅과. 텅텅과라는 저는 이 사람 아니죠. 그거야 지식 카테고리야. 아 진짜? 카테고리 지식이야 지식. 근데 약간 기상캐스터 같은 거 어울린다. 지식이 엄청 좋으셔. 아 연기자여서. 오! 연기자세요? 네 연기자입니다. 대박. 그러면 최근에 들어오고 싶다는 것도 연기 아닙니까? 너무 진심입니다. NS 돈반 NS 돈반 돈반 팬이래. 네 돈반이 팬이래요. 같이 에? 네, 뭐? 뮤지컬. 어. 뮤지컬 뭐? 근데 요번에 동조 때 하신 거.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빗골이 아, 올라간다. 아, 진짜. 아, 예. 아, 이거 어깨를 좋아하는데. 아, 정말 어깨를 좋아하세요? 아, 네, 어깨를 좋아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상형이요? 저 살짝 눈 풀린 남자? 아, 확실히 많이 풀리긴 했네. 아, 눈이 좀 많이 풀리네. 왜 이렇게 탔어? 아니 나 햇빛이 저 그 뭐야 저거 받았어. 받았어? 직사광선을 받아가지고. 아 태닝 태닝. 타버렸어 그냥. 아니 근데 진짜 킥 받는 게 뭔지 알아? 여기는 하얘 여기 라인. 선글라스 쓰고 있었어. 아 진짜. 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진짜? 예 네, 빵수. 방송은 몇 공수? 형님들 정말 감사하게도 30만 개 돌파했습니다. 진짜? 진짜로? 예. 미쳤네. 미쳤네. 형님 덕분에 그리고 형님들 덕분에. 그럼 이사가 와라. 감사합니다. 이사가 이사 오잖아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알아보고만 있잖아. 포름이래 포름. 아니 예? 알아보고만 예? 있다고. 뭐라고? 지금 계속 알아. 너 공인중개사 BJ야 네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하는 거야 지금. 그건 맞긴 해요 대표님. 직접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 진짜 보는데 새끼 이거 시계 진짜 얘기야 어디나. 아닌데 진짜 시가 알아본다. 아니 계속 진짜로 찾아보면서 직접 가 짬짬이 계속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집 보고 방송하고. 아 근데 계속 그러고 있어. 순두 샀더니까 진짜 너무 안 잡는다 못하면서 손을 계속 나 시그 치는 줄 알았어. 시그 치는 손을 계속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보고. 아니 언제까지 집을 알아보기만 해. 언제까지 집을 알아만 봐. BJ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BJ 공인중개사. BJ 침대가 인정한 BJ 공인중개사. 나도 별명 생겼어. 안 BJ 변기. 개탈 나는데 BJ 변기라던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이름이 BJ 변기는 아니지 않냐고. 그랬거든. BJ 공인중개사. BJ 변기. BJ 침대. 하나 지어주자. 그러니까. 저는 뉴트리아가 있잖아요. 그것은 재미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물망 입고서 또 시작이네. 화장실 쓰레퍼 신고서 누가 누굴 재촉해. 이것은 진짜 유난이네. BJ 족저근막이야. 너무 길잖아. BJ 족저근막이여금 너무 힘들어. BJ 족근 너무 힘들어. 발음이 너무 힘들잖아. 족저근막이 없이 족저근막이 없이 족적 금마형이 뭐야? 발바닥에 그 염증 생기는 거 있어요. 발바닥. 아 그래서 저거 신고 온 거구나. 맞아? 그래서 그거 신고 왔냐고. 방송 대기. 오. 오빠들 이따 봐요. 대표님 방송 켜지시면 안녕. 넘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거. 안녕. 그것은 방송이 넘어가. 아 제가 넘겨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자동으로 넘겨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대기 걸고 넘길게요. 20분. 잠시만요.